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아하, 이거는 디오라마 네 번째 건데,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뭐야 이게 하실 수 있지만 요 케이스에 끼우면은 요 케이스가 또잘 나왔기 때문에 뭐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는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요건 기타 곤충. 기타 곤충은 뭘 말하는 거지? 뭐 전갈, 지네 전갈, 뭐 지네, 이런 거? 수서 곤충. 뭐 타란툴라 뭐 이런, 네. 아,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네네. 여기 좀요 가운데 요게 파란 거 요거 뭐지 요거? 연못이에요. 연못? 네. 허연 건 뭐예요, 이런 거? 화염과 하늘을 비춘 모습이죠, 연못이. 그 정도로 맑다. 하늘에, 아, 구름이 비쳤다고? 예, 하늘이 비친 연못에. 아, 요거 살짝 아쉬워요. 살짝 너무 확 튀는데 색깔이 너무. 그러니까, 아하, 다른 거 뭐, 덧입혀가지고 색깔이 조금 어둡게 예, 해가지고, 조금 예. 튀긴 튀네, 하여간. 아하, 어쨌든 간에 이곳에는 이제, 자, 이쪽이 정면인가? 아무래도. 네. 아, 이쪽이 정면이지. 이곳에는 이제 전갈이나 타란툴라나 뭐 노린제목이나 뭐 기타 곤충들을 넣어서, 아하, 한 디오라마인데, 여기까지는, 아, 요게 조금 좀 거슬리지만, 뭐, 딴 거야, 뭐, 이제 어떻게 곤충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디오라마는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기타 곤충 디오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동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만 이제 올려주면은 마무리 작업하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 디오라마는 기타 곤충 디오라마입니다. 아하, 이쪽 연못 쪽의 색깔이 약간 진한 것이 조금 흥미로군요. 아하, 하지만 전갈, 지네, 노린재, 잠자리 등 그런 곤충으로 지금 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면을 보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오우, 이쪽은 뭐 풍성하네. 전갈, 지네에다가 와, 타란툴라까지, 이쪽에서 보니까 나방까지, 잠자리까지 굉장히 많은 곤충이 풍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쪽 면은 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면을 보겠습니다. 아하, 이쪽은 주로 나방이 보이는군요. 나방, 나방이 보이고, 아, 나방 요 더듬이가 실수로 떨어졌군요. 요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요 밑에 쪽이 네. 조금 예, 조금 허전하니까 타란툴라로 좀 보강을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면을 보겠습니다. 자, 아하, 이쪽 면도 뭐 예. 여기서 풍선 한 그런데 마리 올릴까요? 아, 요쪽이 조금 허전하군요. 너무 넓은 면이. 여기다 뭐 하나 뭐뭘 예, 넣든 풀벌레 하나 예, 넣어놓을게요. 그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기타 곤충 디오라마는 요렇게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